오늘 그 강사는 보따리 장사다라는 제그 개똥철학 그것을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엄북중학교에 근무할 때입니다. 그러니까 90년대 후반, 99년 그때 한참 제가 이제 ICT 활용 수업에 좀 이름이 날려서 강의를 시작할 때인데요. 그 여름방학이 되면서 강남교육청의 장학사,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께서 연수원,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강사 진행을, 일정 연수 진행을 보조하는 그럴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라고요. 근데 그 강남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저를 추천을 했어요. 연수 진행 보조라는 건 뭐냐면, 일정 연수 인원이 많아서 연수원 연구사가 혼자 다 진행하기 어려울 때 담임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. 제가 이제 연구사님이 1반을 맡고 제가 2반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. 그걸 이제 두 번을 이렇게 했는데, 그때 이제 연구사님들, 장학사님들과 많이 좀 알게 되었죠. 그런데 그때 제가 연수 진행 보조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연수원이 방배동이 아니라 사직동이었어요.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. 사직동이었는데, 저는 이제 그 연수원에는 5단계 평가를 하잖아요. 강사에 대해서 5점, 4점. 근데 그 중에 이제 강사들 중에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또 나오고 강의 평점이 높은 교수들. 그때 90% 이상이 다 교수들이었으니까요. 교수들 강의는 제가 청강을 했어요. 뭐, 무엇이 저분의 강의를 인기 있게 하나 이렇게 청강을 했었는데,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교수법에 대해서 좀 유심히 관찰을 했고요. 그중에 이제 연수 강사 중에 톱그 평점 랭킹 1위분이 이제 중앙대학교의 영미문화 비교인가 뭐 그런 강의를, 사실 뭐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그다지 그렇게 흥미있는 분야가는 아닌데 강의 평점이 1위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좀 특이하다. 그래서 그분 강의를 이제 들으러 갔는데, 깜짝 놀란 게 거의 뭐 그분이 트렁크 하나를 들고 왔는데, 해외여행 갈때 그런 사이즈의 트렁크를 들고 오셨어요. 아니,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러. 그래서 강의를 청강을 하는데, 강의도 뭐 열성적인 그 열의가 있는 태도였습니다만은, 중간에 이제 그 트렁크 보따리를 열어 제치는데, 그 안에 수십 권의 그 관련 도서, 참고 도서가 있는 거예요. 그 연수생들이 그 책을 쭉 들어놓으니까 연수생들이 그 책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볼 기회가 있었겠죠. 거기서 이제 책을 단순히 속에 받는 거와 본인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냄새도 맡고 살펴보고 하는 데에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은 그 강사인 교수의 그 태도에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사실은 제가 그 계기가 된게 그거예요. 그다음부터는 제가 강의를 하러 갈때 가능한 실물을 다 준비해 간다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.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제 준비물이 많아져서 가방이 무거워지고, 급기야는 이렇게 어깨가 통증이 와서 침 맞게 되고 부항 뜨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. 이제는 이제 도로 무기라고 하여라, 도로 트렁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산에 갈 때는 뭐 기차 옆에 그 사물함 맡기는데 그 락커에다가 맡겨놓고 그 집어넣고 가려고 하는 사이즈도 거기에 딱 맞도록 그런 트렁크를 집사람이 준비를 해줬습니다. 네. 이상, 강의란 무엇인가, 강사는 무엇인가, 보따리 장사다.
하는 요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